살람 야웨쿰.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서 15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바스의 재변론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법적인 용어 중에 묵비권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자객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피의자가 전문가인 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권리가 바로 묵비권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의외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하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불리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묵비권으로 상대방의 말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욥의 진심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편협한 신앙으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욥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분명히 욥이 죄인인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니 그 하는 말 하나하나가 죄를 더하는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입술이라는 말은 옳은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1절로 이제 16절까지에 대한 묵상에 대한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긴 답변에 대해서 욥이 가진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자신에게도 지혜로움이 있다고 한 욥의 주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자기 지혜로움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연장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연장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멸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는 고난과 관련하여 늘 새롭고 도전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좌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순종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3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를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악한 자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다루면서 욥의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닥칠 고난과 무서운 결과를 열거하면서 특히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만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의 지혜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운명을 언급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포괄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이 당위에 대해 도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신앙관은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협한 신앙관을 형성시키는 우리의 신앙적 체험, 신앙적 지식, 관습화된 신앙적 통념을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험과 지식과 관습화된 신앙적 통념을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을 갖고 내 주장만 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묵비권으로 입을 담을 때는 담을게 하여 주시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